안녕하세요. 아몬드 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으면 아몬드를 먹거나 안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핀란드산 아몬드가 있으면은 제가 수입을 해가지고 왕창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집을 사고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고 있겠죠. 여기서 시벨리우스 아는 사람 있어요? 시벨리우스? 작곡하신 노래 중에 곡명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인정해 드립니다. 핀란디아 나왔는데, 핀란디아 말고 다른 곡 말씀해 주시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시벨리우스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좀 아쉬운데.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방송 주제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주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게임만 있던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내 카페에 가서 방송 주제 추천을 딱 들어갔는데 느끼는 점이 아마, 아, 레오티브는 페인들만 보고 있나? 왜다 게임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을 들렸어요. 우리 보통 편의점에 뭐가 먹고 싶어서 사러 가는 거잖아요. 편의점을 가서 먹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삼각김밥이 먹고 싶다. 어? 삼각김밥 먹어야지? 하고 편의점을 갔는데 오늘은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냥 편의점을 갔는데 새로운 과자가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겁나 좋아했던 과자 중에 하나였는데 축구랑 관련돼 있습니다. 자, 과자의 이름은? 와클? 살짝 좀 아쉬워요. 아니, 과자 맞추는데 힌트가 필요해요? 바나나 킥입니다. 바나나 킥. 근데 심지어 여기 축구공이 있어. 어릴 때 바나나 킥을 엄청 좋아했어요. 페이버릿이 딱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초코파이, 그리고 바나나 킥입니다. 초코파이는 사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고, 아버지가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지인 중에 다른 핀란드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완전 초코파이 매니아였어. 그분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초코파이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도 중독이 돼버렸고,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돼버렸어요. 제가 되게 퉁퉁했거든요? 한국 친구들이 이제 퉁퉁이라고 놀리긴 했었는데, 15살까지는 아버지를 탓했어요. 아니, 내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항상 아버지가 초코파이 사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어릴 때 살쪄야지 키가 크면은 모든 애기들은 다 돼지들이겠지, 뭐. 이 바나나 킥이 내가 왜 좋아했냐면요. 부드러워. 다른 보통 과자를 먹으면 되게 얇잖아요. 얄쌍하고 막 얍삽해 보이고 약간 무례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얇아서. 과자가 무례한 거지, 그냥. 바나나 킥을 봤을 때 되게 풍성해. 물론 먹어보면은 그냥 공기지만 요즘 새로운 맛이 생겼더라고요. 딸기가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려고 오늘 사왔습니다. 일단 기본 바나나 킥부터 보면은 얘가 중량이 75g이거든요? 근데 딸기는 60g이야. 더 작네, 딸기가. 기본 바나나 킥은 315칼로리, 딸기는 285칼로리. 진짜 딸기가 들어가 있어. 와, 무려 0.4%나 들어갔어. 설탕, 가공 유지, 혼합 탈지 분유, 유청 분말, 식물성 유지, 딸기 과즙 분말. 아, 딸기 쿠키칩인데, 거기서 분말 딸기가 그 딸기인가 보다. 그죠? 너무 외롭다. 여기, 너를 위한 선물. 어머! 딸기에 바나나? 후훗, 크. 점점점. 아재 개그 싫어. 제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보시면 디자인이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딸기더라고. 제품의 특징이 오랜 시간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바나나 킥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 맛을 그대로 구현한 대표적인 콘스낵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오. 바나나 우유. 이게 향이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질소 50%, 바나나 킥 50%.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 마이쮸 알죠? 마이쮸. 마이쮸 딸기 맛. 약간 그 향이 나요. 바나나 킥 한번 먹어볼게요. 여전히 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생한 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만들 수 있는데 좀 고생하게 생겼어, 얘가. 늙어버렸어, 바나나 킥이. 옛날에도 이랬나? 내가 어릴 때는 되게 예뻐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늙어 보여. 아니, 내가 늙어버려가지고 얘도 늙게 보이는 건가? 내 눈에는? 어? 살짝 옥수수 맛이 나는데? 옛날에 그 바나나킹 맛이 아니야. 아, 시즈닝이 없구나. 맛이 연해졌어. 시즈닝이 덜된것 같은 느낌인데? 처음 먹었을 때는 비슷해. 딱그 바삭바삭하고 먹고 나서 입안에서 녹는데, 녹고 나면은 그 설탕 가루를 먹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고, 이제는 그냥 옥수수 맛이 나요. 옛날에는 그 바나나 맛이 약간 지연이 됐었거든요? 한 4초, 5초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네, 바나나 맛이. 공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 더 뚱뚱해졌어, 얘가. 기분 탓인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얘를 이렇게 그혀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뭉개버리면은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세게 이렇게 뭉개버려야 돼.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이걸 먹는데. 계속 먹어보니까 헤어 위에 남는 그 가루 있잖아요. 과자 가루. 옛날에는 그게 그냥 그대로 녹았었는데, 지금은 그혀 위에 남아있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치아로 계속 갈가내야 돼. 그래야지 얘가 넘어가, 가루가. 근데 여전히 먹는 재미는 있네. 이게 보니까 가루는 아끼고 공기를 더 투입해가지고 그 먹는 재미를 더한 거네. 아,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바나나 킥을 녹인 초콜릿의 퐁당, 바나나 킥을 우유에 담갔다 먹으면 달콤함이 사르르, 밀크쉐이크에 바나나 킥 가루를 솔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바나나 킥 가루를 뿌려주면 달콤함이 두 배. 특기, 바나나처럼 축구공 휘어차기, 취미, 바나나 킥 맛있게 먹는 방법 연구. 먹는 재미를 더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시즈닝을 아껴야지 다른 거랑 같이 먹었을 때 너무 세지 않는 거지. 다른 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과자가 돼버린 거지. 재미 유도를 하는 거야. 입안을 세척을 좀 해야겠다. 커피인데 괜찮겠지? 자, 다음으로 새로 나온 바나나 킥 딸기 맛. 바나나 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바나나 향이 안 나거든. 그냥 딸기 킥이야. 딸 킥. 아니면은 차라리 딸바 킥, 밭딸 킥, 나딸 킥, 나나 딸나나, 딸나나 킥, 나 기. 나기. 그냥 킥으로 하면 어떨까? 중요한 건 킥이잖아, 킥. 빨리 입에다 전달하는 퀵. 그러니까 퀵 서비스가 되는 거지. 이거 보시면 여기에 막 피부 염처럼 이렇게 빨간색들이 있습니다. 뾰루지가 많이 나 있어요. 얘는 조금 더 지저분하다. 바나나 킥은 먹다 남은 그 가루가 헤어 위에만 남겨지거든요? 근데 얘를 먹으니까 가루가 막그이 사이에도 끼고, 막혀 밑에도 끼고, 천장에도 달라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첫 맛은 바삭바삭한 맛이 없어.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바나나 킥 들어갑니다. 바나나 킥은 약간 바사삭, 사각사각 그런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데, 딸기는
약간 푸석푸석해. 눅눅하고, 뜯어놓고, 부엌 위에다 놔두면은, 그거를 한 이틀 뒤에 먹잖아? 그냥 좀 늙은 느낌이 들어. 그새 늙어버렸어. 3일 만에. 그러니까 식감이 좀 늙은 식감이야. 맛은, 이거를 안 보고 먹었으면은, 어? 이게 바나나 킥인가? 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바나나 맛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딸기 킥? 그것도 아니야. 한번 눈 가리고 먹어볼게요. 어? 마이쮸가 과자를 냈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딸기 향이 세네. 그래서 옥수수 전분의 그 맛이 안 남아. 가장 아쉬운 거는 바나나 맛이 안 난다는 거. 그 딸바 스무디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날줄 알았는데, 그냥 딸기 맛밖에 안 나. 바나나라는 게 한국에서 옛날에 되게 귀했잖아요. 고급스러운 과일이고, 구하기 힘들고, 거의 훔쳐야 될 정도? 그래서 있으신 분들만 몰래 먹고,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 우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우유 많이 먹고, 키 크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우유를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우유 맛이 입맛에 안 맞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유를 좀 꺼려했다고 들었어요. 키는 커야 되는데 우유를 안 마시면 어떡하지? 이미 그냥 홍보를 해버린 거야. 우유 마시면 키 큰다. 근데 우유 맛은 또 입맛에 안 맞아.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바나나 우유를 마침 개발을 한 거야. 바나나가 엄청 인기가 많았었고 부들부들하고 달고 그 맛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이두 개를 합쳐버리자. 우리가 아는 그 바나나 우유가 생겼는데 입문 단계인 거지. 우유의 입문 단계. 이제 우유를 마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나나를 생각을 해서 이 바나나 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새로운 맛을 냈는데 이름도 딸기 바나나 킥인데 바나나 맛은 안 나고 딸기 맛이 난다? 아, 한번 같이 먹어볼까? 오, 이거다. 어? 다시 먹어봐야겠는데? 이거를 사면은 그냥 이것만 사지 보통은 두 개를 사진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세트로 사야 돼. 얘가 시즈닝이야. 얘가 바나나 킥을 완성을 시켜주네. 이 아이디어는 제가 공짜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부러 딸기 바나나 킥을 작게 만든 거야. 위에서 이제 누가 얘기를 했겠지. 아, 이거 다른 과자들도 조금 계속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데, 우리 오래된 바나나 킥도 조금 새로운 재미를 더하면 어떨까? 아, 됐다, 모르고 빨리 좀 새로운 신제품 좀 빨리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막 고심 끝에 딸기를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어? 이게 팔릴까? 일단 결제는 해야 돼. 아, 모르겠다 하고 일단은 내버렸어. 적당한 사이즈로 조금 더 작게 입가심만 하고 만든 것 같아요. 다 먹는다는 생각에 과자를 먹으면은 그냥 다 뜯어버린단 말이야. 얘를 아낌없이 그냥 막확 찢어버리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만 그냥 오픈을 한 거지 출구는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집주인한테 줘야겠다.